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절제된 발언 속에서 나름대로 네. 그러한 국민들이랄까 특히 보수 우파에 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견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분위기는 다른 네,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원래는 6말 7초 예. 전대입니다마는 황우여 예. 비대위원장이 뭐 8월 전대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조기 등판 논의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특히 친윤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왜 친윤들은 한동훈이 전대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당대표가 돼버리면 예. 친윤의 힘이 지금 그래도 지 않아도 많이 꺾여 있는데 예, 이번 그렇... 총선 참패로 강서구제 완전히 자기들이 뭐 패조까지는 아니지만은 주도권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류로 그렇죠. 했는데 뭐 비주류로 숫자만 주류지 외곽으로 밀려난다 이런 불안감이 그런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출마설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예. 상당히 비토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 국민의힘을 끌어갈 대표 주자가 지금 현재 예. 그 출마서 나오는 사람 중에 한동훈 위원장을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결국은 이제 당이란 거는 있죠. 이번에 참패도 했지만 앞으로 2년간 대선 전에는 이제 사퇴해야 되니까 예. 끌고 갈 사람으로서 과연 그 대선 주자급이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규합이 되고 하지. 힘이 실리죠. 예. 힘이 실려. 그게 없으면 질이 멸렬하게 돼가지고 예. 그렇지 않아도 108석인가요? 예. 108석 가지고 진짜 거대 연합 야권 연합이 192석을 사실 뭐 이번에 원내 대표도 새로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력한 그리고 대선 주자급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근데 보수의 어떤 통일된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보수의 희망이 아직 꺾이고 있지 않은 마당에 만일 그 당대표 나서면요. 될 가능성이 있거든. 예, 지금으로서는 네, 뭐 유력하죠. 유력하죠. 국민의힘 층에서는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49.5%가 한동훈 그러니까요. 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대 룰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처럼 100% 국민의힘 권리당원만 투표를 한다 한다면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되겠죠. 예. 또 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에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진 그리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야, 폐장이 이때까지 보면 한 얼마간은 자숙하는 게 그 저게 관리 아니었냐. 근데 또 저놓고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책임을 안 넘긴 거 그건 결국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을 안 넘긴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자숙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거는 결국 자기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리 욕심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견제구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돼야 적절하느냐 그런 문제가 모르죠. 있을 수가 있고 예. 사실은 뭐 6말 7초라고 하면은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짧지 않느냐. 그런데 네. 8월로 간다 그러면은 좀 그런대로. 그런대로 그냥 예.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아니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예. 된 것 아니겠네요. 예. 공부라는 게 평생 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6말 7초는 뭐 전대만 하더라도 한 40여일이 써야 되고 그 룰 개정해야 되니까 예, 예. 룰 개정 문제도 있고 원내대표도 좀 늦게 선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다가 8월에 민주당도 전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같이 하면은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6월 국회가 개원이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되자마자 예. 야권의 공세가 엄청날 텐데 그렇죠. 그때 예. 전대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들이 나서갖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빨리 해라. 빨리 해야지. 자기들. 윤재옥 예. 전 원내대표부터도 통초 일정대로 해야 한다. 이분이 또 친윤의 아주 대표님이고 TK에 지금 맹주 비서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홍준표 빼고는.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아니 비대위원장 관리형 하라니까 뭐 자리에 앉으니까 욕심 생겼나 빨리 안 오고 무슨 소리야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황우려 그 비대위원장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우려 위원장도 어이 그건 뭐 꼭 8월에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고 예, 이렇게 예, 예. 물러섰고 원내대표가 좌절된 이철규 의원도 방송에 나가서 나도 원내대표 그만뒀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전대 출마를 접는 게 옳은 것 아니냐 뭐 그까지는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만뒀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만두라 그 출마 포기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당대표를 가지고 지금 친윤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진짜 누구 말대로 총선 참패에 대해서 우리 책임은 전혀 없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패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로 들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 아닙니까? 예. 근데 경제부총리까지 뭐, 하신 아주 중진이라고는 안 한다 그래도 친윤 누구 봐도 경제부총리 지내고 예. TK고 예. 이러면은 그 이 원내대표를 저기 TK가 받았으면은 당대표는 있죠.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이게 순리거든요. 예. 이걸 만일에 이번에 그 영남이라든가 TK에서 당대표가 나오던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뭐 친윤에서 나와버리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개혁 바라고 이 혁신 변화를 바라는 게 전혀 씨가 안 먹게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국민들이 아 이게 뭐 대통령은 나와서 소통한다고 담화도 하고 이러는데 국민의힘은 변한 게 없다. 그런 내정을 거듭 진짜 그 중도 보수 찐보수야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중도 또는 중도 보수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예정을 지금 안 그래도 버리려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고교수님도 고전하고 계시는데 중도 보수 때문에 이게 중도 보수들이 빨리 그 국민의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 우선 TK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수도권도 물론 뭐 여러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 있지만 나경원 있지만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대표가 된다 이러면 그런 걸 좀 불식시킬 수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 TK나 그 친윤들은 조금 자숙 오히려 그분들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숙해야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친윤들이다. 그러니까 자숙해야 될 사람이 자숙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자꾸 자숙하라 그러니까 자숙해 안 할 사람이 자꾸 자숙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당대표로 거론되는 분들 수도권에서도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또 강원도에도 권성동 의원도 네. 있고 이분은 본인이 이제는 친윤이고 네. 윤핵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죠. 이미 떨려 나간 지가 오래됐다는 거고 또 PK에서도 김태호 의원 이런 분들이 뭐 여러분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가장 뭐 대표로 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당선인 네. 사실은 2023년 지난해 3월에 그대로 놔뒀으면은 김기현이가 당 대표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나경원 안철수 싸움이 됐겠죠. 예, 그리고 예. 나경원 당선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도 아쉬움이 있고 또 당대표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한동훈 빅매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흥행성이 있죠.
예. 나경원 당선인은 예. 나름대로 이제 상품성이 정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뭐 여성이라는 거, 예. 그다음 여러 가지 수도권 의원이고,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번에 정말 바닥을 팍팍팍 기어갖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도 위험할 수 있었죠. 아 이재명이가 그거를 몇 번을 갔습니까? 그 나경원 본인의 개인기로도 이번에 사실 당선됐거든요. 예. 어떤 당의 뭐 그 레벨 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고 4년 동안 팍팍팍 긴 거예요. 저 김재섭 어디 중량인가 도봉갑 당선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 대표가 참신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 야당을 이렇게 서로 상대 원내 대표도 했죠. 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때 아주 격렬하게 그래, 그래 지금도 그것 했죠. 때문에 고소돼가지고 지금 힘들고 재판 받고 있지만 안 끝났죠 재판이. 예,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평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당대표를 누가 해도 뭐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이 위기시거든요. 위기시에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나경원 당선인이 오래 정치해왔고 어떤 그 저기 이미 오래된 정치인 아니냐 이런 면에서 만일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을 원한다. 이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상품성이 있죠. 아, 있죠. 예, 정치... 나경원도 계속했으면 모르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예,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겪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번에 어려움 겪은 거예요. 예, 본인, 정말 겪은 거죠. 본인 그 상표로 내세워가지고 그 상표가 안 통했거든요.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실에 책임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렀으니까 예. 이런 면에서 일장일단이 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젊잖아요. 아직 50대고. 네. 그럼 뭐 나경원 그 당선도 젊죠. 그래서 나경원은 젊지는 않죠. 아, 60 넘었나요? 저도 숙녀의 나이를 아는 건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매치보다도 그 둘 매치가 있죠. 가장 상품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싸우면요.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치력도 늘고 그 싸움을 하면서 그다음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이게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 생각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다른 분보다는 그 두 분 매치가 가장 흥행성이 있겠다 저는 네.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특별한 선거가 없고 2026년 들어가면 이제 지방선거 네.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선 분위기로 가죠. 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언제 등판 시기를 잡아야 할 건가? 너무 오랫동안 또 쉬다 보면 그렇죠. 잊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점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 당 사무처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전 비대위원 예. 만나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전화하고 이런 것은 출마를 안 할 사람 같으면 왜 그러겠느냐. 전에 김무성이라든가 황교안 패배 언제로 그냥 아예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특히 심평 같은 사람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내가 다시 등판할 시기가 언제일까? 이번에 전대를 만약 안 나간다 한다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이 대표도 원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극지 않은 복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이번에는 긁어서 꽝이 나온 복권이 돼버렸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좀 더 정치적 휘지기를 갖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얘기하는 게 내년에는 뭐 빠르면은 4월에 이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고 거기서 자기가 당선돼 갖고 오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정치의 재등판에도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하나 있고 뭐 이준석이가 더 젊습니다만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같은 걸 해가지고 역량을 키워가지고 차후에 대선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안을 얘기를 해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왔는데 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번 전대에 안 나간다.
그러면 등판 시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 같으면은 뭐 조금 시기가 좀 늘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 정치를 그동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 정치 신인인데 예. 너무 오랫동안 중앙 정치판에서 떠나 있으면은 이게 존재의 의의가 가치가 사라진다고요.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뭐 신문 났지만 지금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대량으로 있을 것이다. 예. 뭐 법원의 태도가 워낙 뭐 재판이 늘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재보궐선거 중에 상징성이 있는 곳 뭐 강남은 없고 하겠지만 TK를 이런 데는 아니고 수도권에서 좀 야권 거물하고 붙을 수 있는 곳 그런 걸 나가가지고 거기서 승리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이 전대가 자기가 재등판을 해서 정말 이 당권을 쥐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2027년 네. 대선 전략에 바람직하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나간다 한다면. 나간다면 그런데, 예. 2027년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휴지기를 갖고, 재보선이라든가, 예. 또 오세훈 시장 이제 더 허기는 서울시장은 어렵고, 그러겠죠. 그런 데서 아직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대선은 지금까지 대선을 준비했던 사람들, 뭐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원희룡이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맡기고 네. 좀 더 길게 보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대선이라는 것은 보면은 네. 1년 6개월 전에 튀어나와서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현이도 그렇고 뭐 문재인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새로운 주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은 또 한동훈한테는 아주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대로 아직 젊으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뭐 국회의원 한번 하고 그 다음 대선을 한다는 거 저는 그게 과연 옳은가 뭐 YS나 DJ처럼 평생을 정치해온 사람도 아니고 어떤 깜짝 스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분들이 깜짝 스타성을 유지하는 동안에 뭔가 있어야지 예. 그 깜짝 스타성이 사라지고 난다면 그게 다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2027년 대선도 그러는데 만일 2032년 대선까지 간다면요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만큼 또 스타성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갖춘 분이 또 나오면 젊은 사람이 나오죠 당연히 아니, 10년이면 그러니까, 강사지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온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오히려 2027년 대선이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보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대선이 아닐까 예. 예,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 이번에 그 전대 나오건 안 나오건 하여튼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야지 그 발판 없이 계속 그냥 지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대에 나오든 내년 보선에 나오든 뭐 서울시장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는 대선하고 너무 1년 만에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여하튼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숙고하겠죠. 선택할 문제이죠. 예, 선택할 문제이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재 어느 길이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언하고 어느 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예, 것 예. 같습니다. 본인도 오직 고민이 되니까 성찰하고 이제 침묵을 하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네.